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강연 내용을 던지고 시작해볼텐데요. 여기 사회 계층을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나눴는데 여기가 최고고요. 여기가 최저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최저가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하죠. 모두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죠. 최고가 되려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가 아니면 최저일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 것입니다. 이거를 다 모든 사람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중간을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매함의 미학, 중간은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학년 3학년 명진호입니다. 혹시 애매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정의를? 애매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는데 얘를 어디에 딱 끼워놓을지 모르면 아 얘는 애매하네. 사물 같은 거를 끼워놓을 때 아 애매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애매한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네.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애매하네. 제가 갑자기 이 애매하다는 말을 왜 꺼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애매하다는 말을 사회에 적용을 시켜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는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항상 공존하죠. 전교 1등이 있고요. 120등이 있습니다. 140등이 있고요. 근데 그 속에는 50등도 있고 60등도 있어요. 중간이 존재하죠. 이 사람들은 상층과 하층 사이에 존재하는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애매하죠? 50등, 60등. 몇 등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애매한 사람들은 뭘까? 그럼 사회에서는 중간을 어떻게 볼까? 이 50등, 60등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그 마크 벤슨의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절을 제가 따왔는데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있는 명제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오프라 윈프리조차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은 사실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말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질 않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겠지, 나는 노력 안 했으니까 조금 아래에 있어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일단 높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주장은 덥석 문 뒤에 더 많은 것을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중간에 벗어나야 될 위치. 아 중간이네. 언젠가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7살쯤에는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6학년 때쯤에는 서울대를 꺼내갔죠. 근데 여기 와서 저는 현실 직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아닌 걸 알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사회는 중간에 말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아 야, 중간도 괜찮은 거야. 중간도 괜찮은 거야 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사회는 중간에 말하지 않을까? 다시 계층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중층입니다. 중층은 상층하고 하층에 비해서 안정된 위치예요. 상층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쟁이 있고요. 하층은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요. 근데 중층은 상층, 하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위치. 그래서 발전하지 않고 도태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왜냐고 발전을 안 하니까.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계층이에요.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회가 얘네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상층이나 하층 노력하라고 그러죠.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되게 쉬워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신의 사회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계속 가가지고 아 저는 가치가 있으니 저를 뽑아주세요. 계속 이런 말을 하면 돼요. 평생. 되게 쉽죠?
그렇다고 중간에서 삽니까? 솔직히 시험 끝나면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중간도 괜찮아. 아 5등급 아 잘 나왔어. 뭐 간지럽지야.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나중에 고려대 정도 써볼 수 있겠지. 원서 정도 대비를 볼 수 있겠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다시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중간에서 머무르게 시쳐. 왜냐면 중간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김부겸 없다. 중산점 파괴. 근데 3층하고 하층은 중간층에 비해서 강조받습니다. 하층이 강조를 안 받는 것 같아도 하층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강조돼. 제가 비하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가 된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존재합니다. 3층과 하층은 중층에 비해서 강박감이 심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좀 어이가 없죠? 그냥 중간에 몸을 살라는 거야. 그냥 50등이나 하고 살라는 거야. 아니 나는 중간에 싫은데 나는 고려대 정도 써보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두 한 가지 활동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활동하고 있냐면 공부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연기도 하고, 컴퓨터 디자인도 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자기 친구 중에 이거 다섯 개 다 잘한다고 찍을 수 있는 사람? 유천이요. 아,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 예찬이는 특별한 경우고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잘하기가 쉽지 않고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면 연기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까지 잘하면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다섯 개 다 할 줄 알아. 근데 다 잘은 못해. 살짝 할 줄 알아. 살짝. 근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 애매해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중간도 괜찮다는 거예요. 특출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회의 흐름이 항상 사회의 흐름에 항상 따라가야 된다고 본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을 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힘든 생각은 접어두고 인생을 조금 더 재밌게 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이 강연한다고 다음에 시험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유지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문제 틀리면 등급 더 떨어진다고 그러죠. 한 문제 더 받는다고 등급이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한 문제 떨어지면 등급이 떨어져요. 중간엔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문제 더 틀렸다고 제가 뭐 인생에 그런 뭐 제 인생 잘못 살았습니까? 한 문제 더 틀렸다고? 근데 아니죠.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친 여러분들께 이 강연이 마음의 짐을 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최저가 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일부분만 최고가 돼서 최고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건 세상의 많은 부분은 평범한 사람이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잔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의 깃들이 될 모습.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